주간 증시 온 시간입니다. 한 주간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 정말 많습니다. 미증시, 국내 증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우선 기술주들이 대거 실적이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지표, 물가 지표에 대한 발표도 잇따라 있을 예정입니다. 과연 국내 증시 이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상인 증권의 신월 투자증권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증시의 변동성이 참 심한 요즘인데 네. 그래도 이번 주에 정말 굵직굵직한 지표와 이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1분기 GDP 예비치 네.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시장에 대해서는 안 좋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님께서는 GDP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네. 미국 경기가 잘 꺾이지 않는 모습들 네.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긴축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누적적으로 좀 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지연되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자산 가격의 조정을 가져왔었던 연준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후퇴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를 예상하고 있고요. 전기 대비 성장률은 소폭 후퇴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 1% 후반대보다는 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를 공격적이고 거칠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경제의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좀 활황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IMF는 지난 4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2.7%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매 분기마다 수정 전망이 나올 때마다 0.6%포인트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2.1로 된 것이 지난 1월이었는데 다시 4월에 2.7%까지 올라간 부분들은 연간으로 보았을 때 미국 경기의 후퇴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좀 밀리는 모습들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편한 요인들을 좀 가중시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견조한 경기가 시장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다음 날이죠. 26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미국 연준 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도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6%가량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있고요.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워낙에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의 구성 비율이 조금 다르고 결국에는 공급층 요인에 의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의 오름폭 축소세가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민감도가 좀 덜 민감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측면에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미 물가 지표들의 눈높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시장 예상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의 가장 핵심인 지표에 해당하는 것이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 1분기 이후로 가면 갈수록 근원 물가,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에 대한 세부 구성 항목들에 대한 모멘텀 측면에서는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3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나왔던 부분은 강한 경제와는 무관한 보험료, 특히나 보험의 인상을 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재해들에 대해서 의해서 보험료가 좀 올라갔던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은 경제 상황과 물가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이 서서히 조금씩 끊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악재 중에서 단비와 같은 재료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PC 가격 지수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지 그래도 좀 시장이 안정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연준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3월 베이스북만 보더라도 경기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기의 상방 압력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는 지금 최근의 경제 상황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굉장히 견조한 경제에다가 제조업의 경기 회복까지 겹치면서 이 연준의 베이지북이 시장 친화적이라고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경기와 물가에 대해서 눈높이를 좀 후퇴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실물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지역 경기에 있어서도 나쁜 부분보다는 굉장히 좀 슬라이트, 모더레이트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비교적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눈높이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좀 조금 더 시장 지표들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을 때 이를 비트하는 지표들의 가능성은 점차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보다는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눈높이를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 있고 고용 시장의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높은 상황에 있지만 물가와 고용 시장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시간당 평균 임금과 같은 고용 시장과 물가의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은 시장 예상치를 엇나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 고용 시장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계의 초과 저축이 소진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소비의 여력이 근로급여에 의해서 의존적이고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전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가운데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은 그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눈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탈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레인지 안에서 흘러가는 지표들의 확인들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가게에서 저축을 한 돈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노동을 통해서 돈을 네. 사용을 하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네, 라고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경기가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니까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지금 흔들리곤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매크로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매크로 지표에 대한 네. 악재 민감도가 높은 국면이기 네.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4월 달 들어서 시장의 색깔이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점은 변동성에 네. 여전히 좀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악재를 대부분 소화하는 부분들이 4월 초부터 중순까지 굉장히 좀 거칠게 나타났던 측면 고려한다라면은 눈높이에 대한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호조세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은 매크로 지표에 대한 악재를 실적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글로벌, 특히나 미국 중심의 선진 증세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에 대한 매크로 악재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색깔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었었는데요. 네. 6월 달부터는 탈동조화의 대표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곧 임박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재료로 한 번 더 눈을 되돌려 본다라면은 이런 탈동조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절하가 되는 부분들, 레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한일 재무장관 그리고 한미일 정책 공조에 대한 공조 성명문이
공동 성명문이 나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주에 절하가 되던 부분들이 달러가 강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악재들에 대한 소화 국면은 지났고 여기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흐름들이 5월 FOMC 이후부터는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이 6월 이후부터는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 또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 중국과도 연관성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뭐 SNS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바이든과 그리고 중국 관계가 정말 악화가 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 주가는 반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호재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세 재편, 특히나 미중 G2 간의 무역 분쟁과 패권 전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 도가 미국보다 이제 낮아지면서 우리 수출 경쟁력에 대한 재고 측면도 있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이런 시장 가격의 흐름으로 좀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중심주의죠. 정책의 영향력은 좀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더욱이 좀 좋았던 부분들은 비철금속과 산업금속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제조업 경기에 대한 회복과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이런 확장 국면이 연장이 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책적인 흐름들의 우호적인 재료가 나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은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우리 편과 남의 편의 국면 속에서 우리는 좀 끼어있는 모습들로 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한쪽에만 치우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결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바라보기보다는 좀 단편적인 재료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재료들은 결국에는 글로벌 매크로와 원자재 시장의 가격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반사 이익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관련해서 좀 주목해볼 이슈나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실적 발표 이제 쭉 이어질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물가 지표라든가 경제 성장률 지표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떠한 이슈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수출 지표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매크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 미국 경기에 대한 실물 지표들의 흐름들이 연준의 정책 경로에 대한 수정을 어느 정도로 가져왔고 그 이후의 향방에 대한 부분들을 5월 초 FOMC 이전까지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시장이 예상하면서 흘러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산 가격으로 대표되는 것은 결국에 연준의 정책 경로의 긴축의 강도를 길게 가져가거나 강하게 가져가는 부분들로 대표되는 달러화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종목 장세에 있어서는 실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반도체를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5월 22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수출의 좋은 흐름들은 결국 ICT, IT 쪽에서 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은 실적에 대한 호조세와 그리고 우리 경제의 IT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시에 수출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실적과 매크로에 대한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즉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부분만 좀 악재에 대한 소화가 된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악재는 여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도 견조하게 버텨줍니다. 오늘 발표된 4월 20일까지의 수출도 11%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반도체가 43%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도체 기술주들의 수출력이 여전히 좀 견조하다. 이 부분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2분기에 저희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겠습니까? 네, 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와 계속 봐야 되겠고요. 유가에 대한 부분들, 결국 유가의 레벨이 지금 70달러에서 80불 중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통해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전인되면서 기업들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증시에서 가장 핵심이겠고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연됨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유가에 의해서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 증시와 채권 시장의 금리 레벨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될 수가 있겠고 이 또한 연준의 정책 경로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가, 달러, 물가 지표들을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악재에 대한 추가적인 발현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다라면 추가 악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악재를 좀 굉장히 거칠게 반영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가 증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악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동결이 더 길어지는 부분들인데 달러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달러의 상향, 그러니까 달러 강세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이 채권 금리와 증시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악재에 굉장히 좀 두려울 때 저가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FOMC와 그 다음에 매크로 이벤트들을 대기하는 것을 좀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이때 흔들릴 때마다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달러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해주시는데 사실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플라자 합의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다시 급등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워낙 미국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의 핵심은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낙후된 지역의 수출 경쟁력을 올려줄 수 있느냐인 부분인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타국의 통화의 절상, 미국 경제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켰던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미국 달러화의 강세 모멘텀은 오히려 반락할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절하의 재료로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으나 워낙에 정치 이벤트에 근거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 노이즈로 작용할 것이지 쇼크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예측하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상인 증권의 신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